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하고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이름을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허준이라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수학자가 필드상을 받게 됐잖아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노벨상은 몇 년 주는데 필드상은 4년 하면 주고 40 이하의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낳은 수학자들한테 수여하는 권위가 노벨상 못지않는 대단한 상이죠. 허준이라는 수학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실제로 수학의 세계로 인도해준 피로나카라는 하버드대학 수학과 교수를 했던 서성격에 해당되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에 단순히 공부를 잘하기 위한 책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커요. 단순한 공부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관점까지도 확대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은 딱 한 키워드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게 소심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에 뉘앙스를 알아요. 조금 복합적인 말입니다. 개념이 다층적인 말인데 소심은 뭐냐면 본래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 책에서는 딱 엄밀하게 어떻게 쓰느냐 하면 문제 자체가 되어라. 특히 공부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걸 소심이라 그래요. 변명하지 말고 졌으면 졌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 히로나카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다양체 특이점 해소라는 수학의 큰 분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고 필드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를 했어요. 외부에서 온 그 유명한 그 수학자가 아 당신 방식이 아름답다 탁월하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세계적 학자가 그렇게 칭찬했을 때 괜히 우쭐하면서 그 방식대로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2년 동안 매일 그 문제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고 풀고 전개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다 정면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2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 동료 수학자가 전화가 오네요. 밤늦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쪽 정명은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지금 결론에 도달했대, 성공했대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박사과정 좀 이래 해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하는 방식대로 해갖고 막 2년을 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한 문제를 그 방식대로 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정명이 도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도달 못했고. 그러면 1등은 한 명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2년간 허수가 돼버렸잖아요. 본인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2년간 허수한 거, 망감이 교차하겠죠. 다시 못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더니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고 이게 소심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섰어. 나는 실력이 모자라. 단순하게 딱 극단적으로 그래, 나는 바보야. 결국 내가 몸 풀었구나. 왜 몸 풀었냐? 그 세계적 대가의 칭찬에 의해서 자만했구나. 그 방식대로 내가 내 방식이 나도 좋았고 또 세계적 대가 칭찬해 주니까 내가 이 방식이 맞다고 확신을 했구나. 그렇게 다른 방식을 안 본 거예요. 근데 그쪽에 불란서 쪽에 돌파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그 정명을 갖고 알려진 것 갖고 적용 갖고 돌파를 했는데 그 너무나 당연한 걸 응용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도 있고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이 사실을 감정을 섞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소심이에요. 그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하고 내가 갈등이 없어지죠. 인정하니까 추호도 심하자고 인정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심고 그 문제 자체가 돼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문제 입장에서 문제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깊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하고 내가 한 몸이 될 때까지 나는 그 문제를 갖고 밥을 먹고 그 문제를 갖고 걸어다니고 그 문제를 갖고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문제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필지상까지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명한 게 우편번호부 책 두 권만 했대요. 그래서 수학 저널에 한꺼번에 모으시고 나눠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국적으로 보라.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막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대국적으로 봤다는 게 아 그래 인정할 거 인정하고 무시할 거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책에서도 세 번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소심이 마음에 들었고 세 번째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가설을 세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권 사람들은 가설을 거의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곧장 설명하기 시작하고 가설이 있어야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가설을 세우면 니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설이 가이드라인 되는 거예요. 일단 맞다 틀렸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면 일단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세부적인 거는 하나하나 심고해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학문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창의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또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간이 되는가에도 결정적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걸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연해지라는 거예요. 유연한 사람만이 사실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게 뭐예요? 유연한 사람은 완고하지 않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된 걸 고쳐야 창의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 그게 유연성이죠.
그럼 두 번째, 타인의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유인하면 타인하고 갈등이 없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면 타인한테서 지식을 얻거나 굉장히 유리해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이 중요한데, 근데 그 욕망이 본인 스스로한테서 생성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 보니까 좋아서 부러워서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하루나 그 책이 일어나요. 자기 와이프도 수학자예요. 결혼 선물에 결혼 반지도 못 해줬어. 참 가난했죠. 물론 그때 대부분 가난했지만 특히 수학이나 이런 순수한 학문 하는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숨길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오직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다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 그건 아니야. 그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정면을 하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자기 내부에서 생긴 욕망이 아니라면 포기하겠죠. 창의성이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에 도움이 되든 그건 난 관심 없어. 이게 좋아. 일단 그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바로 뭐죠? 달과 육펜서라는. 이 고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소설이 달과 육펜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은행가요. 아주 건실한 은행가가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갑자기 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은행가가 무슨 은행, 돈 계산하는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것도 나이가 40 중년이 돼갖고 속에서 올라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타이티 가잖아요. 남태평양 섬에. 고갱이 자기가 좋아서 타이티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중년의 언젠가가 결국은 타이티까지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나중에 다 불태워요. 그 소속에. 그래서 내가 좋아서 했는 거니까요. 자기 팔로우 한 거 아니니까요. 그게 달과 육펜스예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온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를 다른 사람이 육펜서 그냥 하루도 가치 평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소설 속에 그 위대한 화가는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다 불태워요. 그 중년의 언젠가가 갑자기 화가가 되고 싶었으면 욱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생을 바꿔버렸잖아요. 히로나카 같은 필드상 받은 사람도 창의성의 본질은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온, 당신 속에서 올라온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원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구나 다 올라오지 않을까요? 욱 하고 어떤 사람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와요. 학문의 즐거움도 이렇게 해요. 어떠한 놀라운 기술이라도 수학 푸는 방정식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모든 것도 기억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같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럼 기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강하고 강력한 기억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오직 강박적으로 심청적으로 훈련한 사람은 올라올 수 있어요. 훈련이요. 세계적 대가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호로비츠라는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아.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와이프가 알아.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알아. 내가 실력이 떨어졌다는 걸. 오마이 사이언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심청적, 강박적 훈련. 평생에 걸쳐서.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을 할 때도 첫 단계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전부 다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대부분 한 30%든 50%든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지식이든지 한 반은 대략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부분은 대략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 스탑해갖고 반복해서 심청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만들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만들어봐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훈련이든 어떠한 창의적 작품의 초기 작품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고고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키포인트가 그 소심이라는 거하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세계적 학자까지 됐는 첫 출발이 있어요. 그 교토대학의 어느 날 가을에 1학년 저 후반쯤 돼갖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저씨 부른 소리 들렸어요. 어린 여학생 한 명이 수첩을 딱 주는 거예요. 봐도 자기가 수첩을 뜯어드릴 거예요. 그때 핵심 뭐냐면 고등학생쯤 되는 여학생이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아저씨라고 부를 나이쯤 돼버렸구나. 아직 논문도 시작하지 않았구나.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그럼 나는 결과가 있어야지. 뭘 만들어 봤어야지. 그 나중에 논문을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문 한 편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 와요? 그러니까 몇 년 후 나는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자기가 논문 시작해요. 그 첫 논문이 진짜 형편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진짜 결정적인 어마어마한 한 편의 논문을 쓰다 해갖고 한 편을 썼다 합시다. 근데 그걸 비판을 하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는 첫 작품은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심이에요. 그럼 비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첫 작품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벤자민 플랭클린 그 예를 들어줘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뭐 피레침하고 실험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빈정거리면서 야 너 했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빈정거리니까 야 그러면 너 거지도 못한 갓난애가 무슨 소용이야. 첫 작품은 갓난애 같은 거예요.
어디서 물 수가 없어요. 이게 소심이에요. 소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쭐해지고, 이 저자도 소심을 잃은 경우 한 번 있었죠.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 1호를 전개했을 때 세계적 대가 칭찬했죠. 그리고 우쭐해져 버렸죠. 그 길로 2년 동안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심으로 돌아왔죠. 이 소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작동합니다. 소박한 마음. 저는 소박한 마음이라는 게 와닿아요. 문제도 잘못 보고 잘 못하는 학생한테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가급적 칭찬을 해야 돼요. 고등학생쯤 되면 잘못하는 걸 따끔하게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부작용이 적어요. 어른이 될 때는 잘못한 걸 정확히 이야기해 줘도 돼요. 근데 초등학생 정도는 긍정 반응만 주로 프로세스해요. 부정 반응을 하면 각인이 돼버려요. 자,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애가 있다면 엄마가 얘야 다음 주에 사줄게 하면 걔한테는 다음 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보상밖에 없어요. 칭찬이든 비난이든 욕을 나이에 따라서 달리해야 돼요. 우리 브레인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5살부터 한 10살 정도 어린애들은 쾌감이 행동을 드라이빙해요. 보상에 대해서 어프로치만 해요. 어프로치밖에 없어요. 도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애가 욕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울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어린애들한테는 뭐라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공부에서는 뭐라 치지 말고 좀에는 칭찬해도 칭찬한 걸 찾아내야 돼요. 좀에라도 임프루브가 되면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도 가장되기보다도 그 현장에서 딱 해줘야 돼요. 그게 갓난애들이 말을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갓난애들이 감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갓난애들이 얼굴을 열어주고 어르렁 까꿍 하면 애가 어르륵 하면 엄마 까꿍 이렇게 여기 해주는 거예요. 그 간격이 3초를 넘어가면 안 돼요. 브레인이 그게 연결할 때 3초가 지나면 연결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3초 내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어린애들 사춘기 전에 애들한테는 강하게 뭐라 하면 그걸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코르티솔 확 분비가 돼요. 코르티솔은 혈류를 타고 브레인까지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면 편도체로도 가고 해마로도 가요. 코르티솔이 해마로 가면 해마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 따라 달라요. 이제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뭐라 해도 괜찮죠, 서로가. 험한 경험을 많이 했다면 괜찮은데 어린애들은 긍정적이고 어프로치밖에 없다. 그리고 칭찬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쯤 되면 value based decision을 해요. 가치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요. 결정을 해요. 친구든 자기 좋아하는 과목이든 뭐 다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아이콘이 있고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생겨요. 명확하게 사춘기쯤 되면. 그럼 그 메커니즘은 애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뭘 이렇게 예를 들면 실력이 별로 없는 애가 갑자기 어떤 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부모나 선생님들이 엄청 진정으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 공부를 잘 못하는 애가 수학 문제를 어째 제가 풀었다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야, 그 문제 누구나 다 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애가 특히 공부를 실력이 없고 못할 때,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또 중요합니다. 그때, 야, 너 머리가 좋아. 이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너 열심히 했구나.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학습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실험 결과가 나온 게, 공부를 잘해, 시험 점수를 잘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래, 넌 똑똑해. 최고야. 원래 넌 진짜 똑똑한 애야.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하고, 야, 너 진짜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풀기 어려운데,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렇게 칭찬해줘야 돼. 머리가 좋은 쪽으로 칭찬해주면, 걔가 그 다음 게으러져요. 그러면 나는 머리가 좋구나. 나는 원래 머리 좋아. 그러면 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벼락치기 해도 돼. 좀 가장에 설명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노력한 데 대해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른이 되면 goal, directed, control 해요. 어른이 되면 목적이 모든 걸 컨트롤 하게 돼요. 목적이 안 맞으면 좋은 것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별로 우리 브레인이 작동하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전부 다 따져보면 히로나카가 이야기했던 그게 유연함입니다. 유연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솔직해질 수 있고.